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연예인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분이 이번에 할머니가 되셨대요. 할머니. 네. 축하할 기념상 가지고 왔는데 66년? 그냥 축하한다고 영상 하나 찍으면 이분 되게 다채롭네. 우리 엄마 같다. 보편적으로 엄마들이라고 하면 좀 억척스럽고 아줌마 같고 뭔가 살림 잘하시고 일단 주제가 할머니가 된다라는 주제로 이 영상을 찍는데 이분 하나로만 보고 봤을 때 참 여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주가 이렇게 조금 유연하지 못한 사주다. 연예인이라 그런지 처음에 했는 말이 가장 와닿아. 좀 많이 억척스럽고 여성부 기질도 강한데 할머니가 되셨다. 축하할 일인데 이분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 참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고 사건? 사고들이 그래도 조금 한두 번쯤은 있었다라는 소리가 나와. 이슈될 만한 사건, 사고들이 보통 연예인이니까 작은 일에도 조금 많이 사람들이 민감히 반응을 하는데 이분 또한 좀 이렇게 크고 작은 이슈들이 한두 개가 있었다라는 사주고 가장 좀 많이 와닿는 무속인으로서 와닿는 이야기를 하자면 참 들꽃 같은 분이다. 들꽃이라고 하면 참 많이 외롭고 강인하고 너무 큰 바람이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는 않았으나 진짜 이제는 조금 쉬실 때도 됐다. 이게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요즘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이야. 그쵸. 원래 왕성히 하셨지. 네. 맞아. 이분은 내가 여자로서 정상도 한번 찍어봤어. 근데 그게 언제냐 30초반부터 40대 초반 중반까지는 진짜 이 성공의 가도를 달렸다는 소리가 나와. 요즘 말로 하자면 요즘 뭐 원탑 그쵸. 뭐 연기도 하고 사회자도 하고 맞아요. 좀 이분 혹시 나랑 닮았어? 이 눈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 나도 어디 가면 눈 감고 이야기하라 그러거든. 눈 뜨면 눈 크게 뜨면 무서우니까 눈 감고 이야기하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여배우님들처럼 되게 단아하고 고상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 좀 맞아요.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천연덕스럽고 뭔가 여성부 기질도 강하고 말을 내가 한마디 딱 내뱉는 거랑 그분이 한마디 딱 내뱉는 거랑 이 분위기가 조금 좌지우지 사회자 진행자인가? 그런 것도 많이 하셨죠. 뭔가 이게 사람을 좀 능수능란하게 끌고 가는 이런 재치, 입담이, 재담이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 여자분이잖아, 57세. 근데 왜 강호동 씨가 생각이 나니? 이건 뭐니? 그런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좀 활약을 많이 하신 분 같아. 그런데 이분이, 딱 49부터 이분이 뭔가 조금 이렇게 딱 꺾이는 수준이야. W인생이라 그러잖아. 내리막길에 있으면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에 있으면 오르막길 있고 정말 완전 위에 꼭지점에서 완전 바닥으로 추락할 사건이 하나 있었나 봐.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스캔들이라 그래야 되나? 예, 가정이 됐던 내 개인적인 일로 뭔가 이렇게 사회의 큰 스캔들로 인해서 이분의 발목을 조금 묶어놓은 형국이야. 그래서 좀 안타까워. 뭔가 내가 남자로 치면 진짜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을 정도였어. 근데 이분은 뭐 1등, 2등을 떠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일욕심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고 그에 비해서 가정도 조금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는데 이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형국이야. 이 두 마리 토끼를 너무 잘 잡으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 그냥 이분 인생살이는 그래. 일부 종사하기 조금 힘들고 내 사주상 뭔가 만인간들의 이렇게 인기와 뭔가 좀 이런 벼슬을 등에 업고 살아라는 사주는 맞는데 뭔가 일부 종사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더라도 이분은 63세가 조금 지나야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삐그덕 거리는 형국은 있어. 조금 빠르면 61세 한갑 나이 조금 지나면 그래도 내 모든 삶이 풍요보다는 조금 만족이 되고 뭔가 안정이 취하게 된다라는 사주거든. 먼저 있어서 이분은 또 그냥 사람 속내로 들어가서 심성을 조금 보자면 의리도 있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남을 챙겨줄 줄도 알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의리라고 그래. 내 주위에 돈독한 선후배들도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헛헛하고 외롭다 그런다.
뭔가 조짐은 조금 이제 조금 움직이려는 조짐은 올해 초반부터 들어와.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2022년 들어와서 올해 정월달하고 2월달부터 뭔가 변화하고 싶은 조짐은 보이는데 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단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뭐 연예계 생활 아니고도 뭔가 사업적으로도 뭔가 본인이 뭔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향후 10년간 조금 많이 위태위태했거든. 근데 사주가 참 유연한 성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분이. 뭐 이렇게 집안의 대소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할머니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축하드릴 일인데 자손이 뭐 어떻게 될까 잘 될까요? 점을 보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 사람 사주를 봐달라는 거잖아. 그쵸. 그래 보여요. 이분이 사실 한 번 이혼을 하셨거든요. 적게는 한 번이고 많게는 두 번. 두 번에서 세 번까지는 좀 이렇게 일부 종사할 사주는 아니다라는 소리가 나와. 이분이 결혼도 일찍 하셨어. 이혼을 언제 하셨는데? 2000년도 초반에. 초반에. 네. 그리고 재혼을 하셨는데 이거는 오래 갈라나나요? 내가 말했잖아. 이분이 사주에 많게는 한 번, 많게는 두 번, 세 번, 적게는 한 번, 일부 종사는 절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어. 혹시 이씨, 조혜련? 아닌데. 이분은 이경수입니다. 재혼해서 지금 잘 살고 계시지 않아? 네, 잘 살고 계시는데, 구설이 한 번 있었긴 했어요. 지금 재혼 과정에서도? 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을까요, 이분이? 건강. 건강. 이분은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혈압, 당뇨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혈압. 그지, 이분이 그래도 한 획을 그으셨지. 그렇죠. 코미디언이 개그우먼. 네.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여자 개그우먼으로 그지 한 획을 1세대라고 말해도 되지. 그 정도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주가 강한 이 많은 인간들 그렇게 인기 누리고 사셨겠지. 근데 뭐 다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거 조금 보완해서 살아가시면 그래도 소소하시겠지. 건승하셨으면 좋겠네. 지금 슬슬 TV 브라운관에 나오시지?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유튜버도 하셔? 네. 오, 그러시구나. 그래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